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진료를 오신 분은 전체적으로 이 얼굴 살이 없어서 살을 좀 찌우고 싶은데 그 몸은 그 살이 찌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볼살 지방이식을 하면 좀 어떨까 하고 오셨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요. 안 그래도 광대뼈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볼 쪽은 움푹 펴여서 골격과 광대가 그대로 나타나서 얼굴이 마치 해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살이 좀 쪄서 얼굴에 살이 좀 올라오면 더 어려 보이고 귀염상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 팔자주름까지 심해지는 것 같고, 살이 찌면 얼굴엔 간에 기별도 안올 정도로 살이 차는데, 지방이 다 하체 쪽으로 가서 살을 찌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몇 군데 상담 다녀보니 그 풀페이스 필러 맞으라고 하는데 필러는 부작용이 걱정이 되고 볼살 지방이식을 하고 싶기는 한데 한두 달은 괜찮다고도 다 흡수가 되어버려서 평생 못 간다고 하던데요. 여기 박현성외과에서는 영구적인 지방이식으로 한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분석해보면 양쪽에 이 관골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서 앞턱의 기운도 앞으로 쭉 뻗은 통에 그 사이에 볼 부분이 오목하게 꺼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볼살이 없어서 울퉁불퉁하거나 땅콩형 얼굴이 되는 이유는 광대뼈 돌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광대와 아래턱이 마치 높은 빌딩처럼 솟아올라와서 볼이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이는 것인데요. 이 꺼진 볼 부분을 채우고자 입꼬리 옆쪽에 볼살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 탄력이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만 더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자리는 정확히 불독살로 인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발생하는 부위이므로 지금 당장은 뭐 볼살 통통해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3년, 5년 혹은 10년 이상 지나게 된다면 볼살에 맞은 필러가 흘러내리면서 조울이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볼살이 없어서 이렇게 땅콩형 얼굴, 표주박형 얼굴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옆 광대 돌출로 인해 심해지는 비율이 되므로 이렇게 광대 축소를 하여 옆 광대를 집어넣어 준다면 꺼진 볼이 상대적으로 채워져 보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돌출된 얼굴 골질 부분이 광대뼈와 앞턱이라고 한다면 앞턱은 얼굴 깊이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는 면이 있는 반면 코옆 꺼짐이 있는 동양인의 이 납작한 단두형 얼굴에서 옆 광대의 이 확장은 얼굴을 더 평평하게 만들고 볼 패임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분의 전체 얼굴의 골질과 육질 비율을 보게 되면 양쪽에 광대뼈와 턱뼈가 도드라져 보이고 콧대의 골격 또한 강한, 즉 얼굴 전체의 골질이 60%라고 한다면 연부조직 육질 비율은 40%로 분석이 되는데요. 주황색 화살표의 아래턱과 까만 화살표의 콧대는 얼굴 입체감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골질은 놔두고 광대뼈의 골질을 축소한다는 것은 60%의 골질에서 50%로 골격 성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 그 얼굴 전체 얼굴의 균형이 더 좋아지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볼살이 이렇게 펴여서 얼굴이 땅콩형 얼굴이 그된 여성분이 그 볼살 지방이식을 하러 오셔서 제가 이렇게 진찰해 보니까 얼굴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현재 가뜩이나 이 골질 우세의 얼굴인데 육질까지 이렇게 과잉되다 보면 골질도 많고 육질도 많은 큰 얼굴이 되는 그될 가능성이 그 농후한 그 얼굴이셨습니다. 비록 그 저희 병원에서는 뭐 광대뼈 축소 수술에 이뼈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광대뼈 축소술이 이 사례자에게 가장 이득이 많은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하게 되어 골질이 60%에서 50%로 줄어들었을 때 어차피 모자른 40%의 육질을 50%로 좀 채워줘야 50대 50으로 균형 있는 예쁜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을 맞추려면 이 볼살 말고 또 다른 어떤 부위의 그 육질을 채우는 것이 연예인 얼굴의 골질 육질 비율에 근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